영화 신과 함께 재화벌이 6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29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신과 함께 재화벌은 28일 누적 관객 수 607만 4,700여 명으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영화 국제시장보다 일주일 앞선 기록이며 2017년 최고 흥행작인 택시운전사와 동일한 속도입니다. 한편 영화 신과 함께 재화벌은 동명의 웹툰을 영화로 만든 작품으로 배우 차태현, 하정우, 주지훈, 김향기 등이 출연합니다.